여보세요? 정민이님? 웬 떠? 뭐가 그렇게 좋아? 야, 이거 갖고 내가 되게 예... 잠깐. 어? 이 자식한테 말할 필요가 없지. 날 도와줄 놈도 아니고. 게다가 안 가? 먼저 가. 나 좀 스타일 좋다. 완전 완전 내 스타일인데. 괜히 걔 존재를 알려줬다가 나만 피부일 줄 몰라. 아니, 몰라가 아니라 피부 확률 거의 100%다. 그래, 저놈은 내부의 적이야. 쟤한테 여자 얘기를 한다는 건 폭탄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다. 아무 말도 하지 말자. 일단 완전히 내 여자친구로 만든 다음에 그때 보여주도 보여주자. 아니, 이왕이면 가능만 하다면 평생 보여주지 말자. 왜 꼬라봐? 아니야, 많이 먹어라. 어쭈. 1층에 누가 이사 왔나? 취미로 찍겠는데? 이상하네. 오늘도 전화를 안 받네. 어떻게 된 거야? 아예 오는데 안 보면 뭐해? 가만히 있어봐요. 어? 어디가 어디가? 아, 이놈 똥상 것 같은데? 아이고. 아이고. 준아야! 똥 줘라! 아이고. 아이고. 아야 임마. 안 들리냐? 야, 똥 쌌다. 기저귀야. 아이고. 저 지금 라면 먹잖아. 아버지 좀 가세요. 엄마 갈래면 가라. 빨리 가라. 아, 아버지가 좀 아세요 진짜. 이 자식 진짜 이게. 빨리 안 가라. 열셀 동안에 가라. 그때 안 가면 너 죽는다. 하나, 둘, 아, 진짜 셋, 밥 먹는 사람한테 그러세요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아홉 반, 아홉 반의 반. 아이, 이 자식. 아, 봐보세요. 아버지가 진짜 아셨으면 이래 안 그랬잖아요. 인간 칠칠 맛있는 빨리 라면 치고 똥 치워. 아, 왜 두 가지 다 저만 시키세요? 아버지도 한 가지 하세요. 똥 치우든가 라면 치우든가. 이 자식 꼭 지가 안 될까요? 아, 왜 때려요? 라면 먹고 다가 똥 치우라고 했어요. 똥 치우려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. 아니, 빨리 주란 말이야, 진짜. 아, 진짜. 에휴, 야, 너 어디 가? 빨리 안 치워. 이리 와. 안 들어와. 너 열 안에 안 들어오면 죽는다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아홉 반, 아홉 반의 반, 열! 이 자식 어디 갔어, 이거? 아휴, 으이씨. 아이고, 씨. 에이씨. 그러니까 완전히 뻑이 가셨구만. 아씨, 빨리. 어? 우리 애들 공부 열심히 해. 네. 엄마 결혼식 간다. 저녁 좀 챙겨 먹어. 저녁 뭐 해놓으셨어요? 꽁치찌개. 꽁치요? 아니, 윤호는? 모르겠는데. 아니, 공부 좀 하랬더니 또 어디로 튄 거야? 웬수. 다녀오세요. 그래. 아씨, 어떻게 접근하냐고. 김밥 아이디어 좀 내봐. 빙그릇 핑계대고 걔 집에 가보든지. 빙그릇?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닐까?
일단은 걔가 집에 올 기회를 차단해야 돼. 윤호랑 마주쳐서 좋을 거 없잖아. 그건 그렇지. 그러니까 네가 그쪽으로 가란 말이야. 이건데 지금 갖다 주면 집에 있을까? 전화번호 몰라? 몰라. 괜히 걔 집에 없는데 갖다 주면 기회만 날리는 거잖아. 누구세요? 저 유미라고 하는데요. 지난번에 떡 갖다 드린. 에? 누구라고? 저 엄마 심부름 왔거든요. 그릇 가지러. 걔야? 아씨, 이렇게 갑자기 기회가 오냐? 야, 나도 얼굴 좀 보자. 아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야, 너 이리 와, 너 이리 와. 아, 잠깐! 잠깐만요! 넌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. 아, 왜? 도와줄게. 안 돼! 넌 어차피 귀여운 얼굴이라 안심 못해. 아, 나도 보고 싶은데. 얼마나 이쁜지. 잘 되면 새끼친다. 꼭 쳐야 돼? 알았어. 약속. 일단 그릇부터 숨기고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찾는 동안 시간 끌릴 거지? 그래, 차도 한잔 주면서 자연스럽게. 알았어. 너 절대 나오지 마. 나오면. 잠깐만! 잠깐만 기다려! 안 열어줘. 혜미야, 들어와. 안녕. 근데 엄마가 안 계셔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. 아, 노란색의 나뭇잎 모양 눈에 확 띄는데. 네가 들어와서 찾아볼래? 그래. 노란색은 없잖아, 그치? 좀 열어봐도 돼? 어, 그럼. 네가 찾는 게 낫겠다. 오, 예쁜데. 몸매도 이쁘고 자식이 보는 눈은 있어요. 응? 저기 누구 말이야? 넌 어느 학교 다녀? 며칠 전에 풍파로 전화 갔어. 어, 정말? 나도 풍파인데. 너 풍파 유명인 사람이서? 항상 1등이라던데. 항상은 아니고 자주. 누가 그래? 엄마한테 들었어. 수학 경시대에서도 등했다고. 어, 누가 있네? 응? 윤호잖아. 쟤가 왜 저기 누워 있었지? 누구야? 아, 저 내 동생인데 신경 쓸 거 없어. 야, 이민호 위기다. 아, 윤호 깨나면 끝장인데. 아, 뭐하냐? 윤호 깨서 판 깨기 전에 얼른 나가야지. 아, 노란색 내가 본 거 같다. 이제 생각났다. 이거 맞지?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아? 아, 저... 야, 저게 자면서도 작업을 거네? 돈을 왜 카? 네 동생 몸 좋다. 위기다, 이민호. 빨리 나가, 빨리. 가자,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. 아니야, 괜찮아. 아, 아니야, 아니야, 같이. 나도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같이 나가. 그렇죠. 어, 네. 어, 잠깐만. 여보세요? 어, 민희야, 왜? 야, 안 돼. 깼나, 깼나, 막어. 나이스, 민호. 빨리 가야겠다. 그래, 잘 가. 너도 나간다면서. 아, 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너 혼자 가야겠다. 그럼 안녕. 어, 안녕. 아이씨, 뭐야! 너 거기 있었냐? 몰랐다. 난 코스인 줄 알았어. 아, 진짜 엉덩이 옷 닦아라고 죽을래? 미안, 몰랐다니까. 열어, 안 열어? 정말 열어라. 아, 미안하다. 어? 그래, 형이 다급한 일이 있었다. 다급한 일 뭐야? 빨리 나와, 안 나? 너 죽는다, 진짜. 아, 미안하다니까. 나도 여자친구랑 만들어 보자고. 내 평생 소원이다, 자식아. 야, 이번에 소원 성취할 것 같아. 임기응변 아주 멋져. 괜찮았냐? 아우, 진짜 저 형만 안 했어. 한 방에 그냥 씨. 저기 그릇에 넣고 갔거든? 누구? 안녕? 그래, 일단
안녕. 야, 걔도 분명히 나한테 호감이 있지? 좀 말하면 잔소리지. 잘 들으면 새끼나 꼭 쳐. 물론이지. 기들려. 아, 어딜 간 거야 대체. 이상하네. 민영이 엄마! 모임에서 배령관에 울릉도를 가자 그래가지고 어? 내가 진짜 자기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. 아, 속상해서 쥐우는 줄 알았다 정말. 왜? 그네 고개 또 무슨 짓을 했어? 어? 얼른 말해봐. 얼른 말 좀. 아, 자기 오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? 어쩌는 게 그래서 텔레비를 보는데 이 싹퉁 바가지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어머니 차 볼 게 있어요 하면서 채널을 확 돌려버리는 거야. 세상에 세상에. 아, 시어머니가 보는데? 그러니까 글쎄.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나 드라마 보고 있지 않니? 그랬더니 방에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는 거야. 아니 그럼 지가 들어가지 왜 날 자다 들어가래. 지가 상전이야? 아이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. 그냥 기싸들이라 한데 험착하기지. 또 있어요. 빨래하는데 섬유유연제를 안 놨다고. 어머머. 여보. 민영이 아무 적 줬나보다. 어머 가지마 가지마. 나 지금 할 말 많어. 나중에 얘기 꼭 해줘. 어디로? 어? 어? 어머. 자기 왜 글로 들어가? 왜 그래? 괜찮았구나 계속되기야. 일어나 일어나. 계속돼. 에이그 놀고 있네. 아 계속되기 그렇게 좀 계속되고 같이 살아. 왜 나랑 살아? 아유 꿈이었어. 아유 어쩐지 말이 안 되더라. 밥 차려 배고파. 계속되기 도대체 어디 간 거야? 재밌다. 너 하나도 안 무서워하더라. 나 원래 겁 없어. 덕분에 스트레스 풀었다. 고마워. 들어가라. 인호야 주스 마시고 갈래? 엄마 아빠 아직 안 오셨는데. 뭐 마실래? 주스? 아니면 콜라? 콜라 줘. 게임 와도 되지? 그럼. 운전해. 야, 네. 일로 와봐. 이거, 야, 이거 좀 와봐. 저 공기사입니다.